벌써 5월입니다. 2020년도 이제 거의 중반에서부터 돌고 있어요. 2020년 5월 1일 노동절이죠. 메이데이. 메이데이의 전자제품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이번 달 말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모듈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코딩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뭘 하는지를 알고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번 달 5월 말까지예요. 5월 말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전자제품 프로젝트의 모듈들입니다. 이러한 모듈들을 하나씩 구성해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서버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전자제품 시스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게 우리 전자제품 시스템 모듈들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게 아니네요. 이게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 시스템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이 구성되어 있는 모듈들을 이번 주에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각각의 요 지금 모듈들이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한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요 많은 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요 서버들,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은 구글 클라우드와 아마존이죠. 아마존에다 서버를 두고 클라이언트는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 용도를 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떤 툴을 쓸지는 뭐 차차 생각을 하죠. 어쨌거나 툴을 써서 간단하게 iOS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것은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항공권 예매 시점에 관련 기관의 관련 정보 탑승자입니다. 탑승자 각각의 관련 정보를 전송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가령 홍길동이 어디 웹사이트 아시아나 요즘 말도 많고 한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에서 인천공항으로부터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구매하는 이 순간,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이 홍길동에 관한 정보, 그리고 출발지 공항, 도착지 공항 관련되는 기관이 이런 기관들이에요. 국세청도 들어가죠. 왜냐니까 돈을 주고 항공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세금을 받아야 되겠죠.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홍길동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항공사, 당연히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니까 아시아나 항공사, 출발공항, 도착공항, 한국법무부. 한국 법무부에도 이 사실이 통보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이 수배 중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착국 이민국,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죠. 미국의 이민국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모월 모일 모이 모시 몇 시점에 뉴욕 공항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겠죠.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실제 시연을 할 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5월 말까지 이달 말입니다. 이달 말의 시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시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시연을 하게 되기도 시스템을 시연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건강 진단 정보가 도착국과 이민국에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병원이면은 뭐 병원과 그리고 발급 의사가 누군지 그래서 건강 진단 정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장치로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문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문서가 도착국과 이민국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내가 미국에 가는 홍길동이 미국의 공항, 뉴욕 공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에 이런 정보를 보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간단하죠. 미국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 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주고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왜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건 사적 정보잖아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전달할 것인지 이건 사실 좀 숙제입니다. 과제가 하나 있어요. 과연 개인정보를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맞느냐?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맞느냐? 그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과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럼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 한국인 각각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건강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없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이걸 이런 것을 뭐 WHO나 UN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거는 이제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일단 우리는 시스템은 요런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발급 의사가 어떤 장치로 뭘 검사할 거, 이렇게 문서를 생성하는 것까지 우리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이 문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뭐 우리가 지금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병원도 아무 병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공인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필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 의사나 뭐 산부인과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내준다. 이건 좀 뭔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국가가 공인한 발급 의사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떤 식으로 병원을 공인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의 어떤 자격을 공인할 것인지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것도 샘플로 우리가 몇 가지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국가가 인증서를 병원과 의사에게 전달하죠. 인증서를 병원과 의사에게 전달하고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인증서가 있는 의사와 병원이 검사를 한 다음에 문서에다가 그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문서를 생성하는데 여기에 인증서 첨부. 그러면 도착국 이민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한국의 어떤 병원이 어떤 의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이 문서를 생성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것을 정확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인증서를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인증서를 주고받고 하는 메커니즘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거예요. 블록체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시크릿 키,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프라이빗 앤 퍼블릭 키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출국 시점부터 한국인의 경우 출국 시점부터 위치를 기록하고 그 사람의, 그죠? 그 사람의 거래를 기록하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출국한 경우죠. 가령입니다. 가령 홍길동이 출국하는 시점부터 어디를 방문하고 무엇을 구매하고 했으며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했는지 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한다는 것 뿐이지 이 기록을 국가가 본다는 건 아니에요. 국가 보는 건 아닌데 이것을 몇 가지 알고리즘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익명으로 어떤 활동 내용을 통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거. 그래서 한국인이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익명으로입니다. 근데 이게 익명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 개인정보가 너무나 노출돼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 있고, 두 번째 긴급사태의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치라든가 뭐 강도를 받는다거나 범죄 등이죠. 그죠? 범죄나 혹은 질병 등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해당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대로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지금 태국 가서 홍길동이 지금 식당에서 뭘 사 먹고 있는지 알리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알리면 다 알 수가 있지만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익명으로 단지 통계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먼저 해보고, 두 번째는 긴급사태입니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911을 호출했단 말이에요. 911을 호출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긴급사태죠. 홍길동 본인이 911을 호출한다고 할 때
우리로 보면 119가 되겠네. 119로 호출한다고 볼 때 홍길동이 태국에서 119로 호출하더라도 우리나라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에 의해서 홍길동의 모든 행적과 지금 현재 상태와 그 모든 데이터를 정부가 바로 획득해서 홍길동의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자와 교민 포털을 한번 구성하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자와 교민 포털인데 그러니까 해외여행자나 혹은 교민이나 뭐 누구든지 여행자 플러스 교민 되겠죠. 하고 유관관공서, 유관관공서라 그러면은 뭐 영사관이라든가 뭐 대사관이라든가 뭐 출장사로라든가 뭐 무역 뭐 그점이라든가 등등입니다. 등등의 유관기관이 하나의 포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이죠. 그리고 여행자 교민 등이 이 포털에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영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자동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외 영사 업무의 종류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표적인 영사 업무 몇 개를 이 포털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내가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가진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내가 베트남을 여행하다가 베트남에서 여권과 뭐 소지품을 다 분실했다. 그러면 베트남 영사관에다가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전 세계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죠. 합쳐서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든 혹은 뭐 몰디브든 세계 어느 국가에 있든 간에 어느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벤트 사건이 발생했다더라도 그것들이 하나의 포털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보가 공유되고 그리고 공유된 정보에 따라서 대응 프로세스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홍길동이 베트남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지갑하고 다 잃어버렸다. 그럴 경우 베트남 영사관에서 홍길동에 대해서 어떤 대응 프로세스를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포털을 만들어 두게 되면은 지금 홍길동이 어저께 잊어버렸고 오늘 지금 영사관에 영사 누구가 나가서 홍길동을 1시간 전에 만나서 뭘 어떻게 했고 뭐 등등입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이 그 정보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911 맵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911 맵, 119 맵이죠. 이거 뭐냐니까 전 세계의 각각의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범죄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지도상에 표시가 땅땅땅땅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죠? 일종의 코로나 지도, 지금 우리 보시면 코로나 맵 있잖아요. 코로나 맵. 여러분, 코로나 맵. 코로나19인가? 뭐 하여튼 코로나 맵. 보시면은 어떤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 발병률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좀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정밀한 형태로 구성한 911 맵을 구성할 겁니다. 119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119라고 부르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의 모듈과의 통합. 이러한 전자여권 시스템이 표준은행, 표준화폐 모듈과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일단 완성을 해서 시험 가능한 상태에 도달을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전자여권 관련해서 코딩 모듈들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코딩 모듈들이 그냥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일단 양이 많잖아요. 그죠?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코드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 코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 코드 진행, 코드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드리면 이게 이런 목적이구나, 이런 목적으로 이런 코드를 이렇게 구성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팔로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